윤우의 아빠이자 그룹5의 보컬로 잘 알려진 윤민수씨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21일 새벽 윤민수씨의 개인 SNS 계정에는 이혼을 알리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본인이 윤우의 엄마 김민지라고 밝힌 뒤 저랑 윤우 아빠는 어릴 때 만나 결혼해서 힘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하며 가족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서로 힘들어져서 여기까지 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래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에 서로를 응원하며 후에 엄마 아빠로 최선을 다할 것이니 부디 억측과 추측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당부했죠. 갑작스러운 글에 윤민수 씨의 계정이 해킹된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김민지 씨 개인 소셜 계정에도 같은 이혼 글이 같은 시간 게재되어 해당 글이 윤민수 씨와 아내 김민지 씨가 올린 것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윤민수 씨와 아내 김민지 씨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결혼해 슬아의 아들 윤우 군을 두고 있는데요. 한편 윤민수와 윤우 부자는 과거 MBC 예능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으며 최근 TVN 스토리 새 예능 이젠 날 따라와에 출연해 화제를 모아왔습니다. 아들 윤우는 인천 체드윅 송도 국제학교에 다녔으며 최근 대학 합격 소식을 알린 바 있었는데요. 이렇게 방송에도 자주 출연해 활동해왔던 이들이기에 이혼 소식은 너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너무 이쁜 가족이었는데 안타깝네요. 두 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그래도 아들 후가 성인이 될 때까지 버티신 듯 두 분 다 응원합니다. 후야 행복하자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